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, 저는 오늘 시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8월 24일 치러질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제 시장직을 걸어서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. 서울행정법원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. 이제 주민투표를 눌렀던 법적 걸림돌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한나라당의 모습은 좀 총력을 기울이는 데는 좀 부족하다. 전투가 한창인데 후방에서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러다가 그 한나라당이 오세훈 시장을 개백장군처럼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. 나경원 최고위원께서 오늘 아침 조간에 발표한 언론 인터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일부 지도부는 오 시장을 비판하거나 불만을 터뜨리고 어떻게 하면 주민투표에서 발을 뺄까 궁리만 한다. 주민투표에서 지면 한나라당이 망할 수 있다.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. 오세훈 시장이 당하고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는 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서 정책우총을 열어가지고 당론을 정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? 이번 주민투표했으면 당이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? 서울시는 16개 광역시도 중에 한 개에 불과합니다. 경기도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이미 하고 있는 김문수 도지사는 민주당 도지사입니까? 우리 한나라당 도지사입니다. 네. 16개 광역단체 중에 1개 예? 단체장이 정한 당하고 상의 높이 정한 방침 그게 무슨 당론입니까? 됐습니다. 이 문제에 대해서 당이